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오늘의 영상은 여름 분갈이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 9종을 들였었잖아요. 그 중에 반은 제가 살살 분갈이를 했었고 이번에 남은 4가지 이렇게 분갈이 하는 영상인데 초보님들도 그렇고 제라늄 분갈이를 무척 어려워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름철에는 특히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. 연탄갈이 방법이라고 해요. 예전에 다들 연탄 갈아보셨죠? 이렇게 살살 연질분을 조물조물 문질러준 다음에 이렇게 쏙 빼가지고 한 단계 더 큰 화분에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는 방법이에요. 그 다음에 가장자리로 흙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톡톡톡톡 털어서 가장자리를 흙으로 메꿔주는 방법이에요. 이렇게 하면 제라늄이 큰 스트레스 없이 분갈이를 해도 몸살도 안 나고 뿌리 활착도 더 잘 되더라고요. 이렇게 여름에는 더더군다나 사람도 힘든데 제라늄도 힘들잖아요. 그럴 때 뿌리를 털거나 뿌리를 건드리면 몸살을 심하게 앓아서 초록별로 떠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대로 쏙 빼서 분갈이하는 영상이에요. 이렇게 4가지 분갈이하는데 채 6분도 안 걸렸어요. 제가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 제라늄을 들여보니 너무너무 튼실하고 뿌리가 너무너무 아주 잘 활착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곧 다가올 가을도 기대해 봅니다. 제가 제라늄보다 더 여름을 타는 체질이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제나 저제나 가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. 많은 꽃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. 여름은 참 힘든 계절인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아열대 지방처럼 여름이 길어진다고 해서 조금 걱정도 돼요. 저는 가을 생일이라 그런지 계절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하면 채 뭐 1분도 안 걸릴 정도로 뚝딱하고 분갈이가 되거든요. 이렇게 해 놓으면 곧 다가올 찬바람 부는 다가올 가을엔 정말 이것들이 숭숭숭숭 잘 커서 금방 꽃을 보여줄 거예요. 여기 사과 보이시죠? 제가 사과를 작년에 엄청 예쁘게 키웠었어요. 예쁜 꽃님이 주셔가지고 멋진 꽃님이 사과를 주셨었는데 제가 참 잘 키웠었는데 작년에 제가 아버지 병간호도 있고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서 제라늄을 거의 방치했었더니 그 예쁜 사과가 가버렸네요. 그래서 아쉬워서 이번에도 또 사과를 드렸답니다. 사과 꽃이 참 특이하면서도 예뻐요. 여러분들도 사과 한번 검색해 보시고 드리시면 좋겠어요. 되게 좀 순정한 순정스러운 소녀 같은 꽃이 피더라고요. 사과가 이렇게 4가지 분갈이 하는데 채 5-6분도 안 걸렸어요. 그러고 보면 참 쉽죠. 이렇게 분갈이 해주시고 한 가지가 연질분이 10호분에 와서 한 단계 더 큰 12호 화분에 분갈이를 하려고 한 가지는 조금 더 큰 화분을 가져왔어요. 이렇게 쏙 들어가게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겠죠. 사실 분갈이 흙은 저도 상토와 펄라이트 이 정도 섞어서 해요. 전에는 이것저것 막 섞어서 했었는데 그래도 또 죽는 애들은 죽고 그렇게 안 하고 상토에만 심어도 살 아이들은 살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많이 섞지 않았어요. 그냥 상토와 펄라이트만 더 보충해서 이렇게 그대로 쏙 집어넣어 준 다음에 가장자리 흙을 메꾸는 방법이에요. 너무너무 쉽죠. 이렇게 분갈이 해놓으면 가을에 또
꽃피는 시절이 또 돌아오겠죠.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꽃님들 지치지 마시고 조금 더 활기차게 행복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영상 봐주시고 늘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고맙고 감사한 분들께 제가 사랑초 동영종 사랑초 9근을 나눔하려고 해요. 다음 영상에 동영종 사랑초 9근 나눔 이벤트를 열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사랑초 꽃피는 시절도 보고 또 제라늄도 꽃피는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드립니다.